녹색과 어울리지 않는 행정이라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? 그럼요. 여인이 무술도 제법이고 더욱 의심스러운데? 누굴 좀 만나러 왔습니다. 혹시 정인? 오라버니를 매달 보름에 무정교 위에서 만나자 했습니다. 됐습니까? 헌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선량한 백성을 왜 이리 취조하다 타십니까? 관심 있어서. 아니 뭐 이 다리가 그쪽 다리요? 나도 오늘 저기 저 달을 보러 나왔어. 보름이지 않소? 딱 거기 계시오. 행여라도 치근덕거릴 생각이랑 하지 마시오. 지켜줄 생각인데. 네 달 보름해 봅시다. 저자는 범죄가 아닙니다. 허나 일단 옥에 가둬주십시오. 아니 범죄도 아닌데 굳이 옥에 가두라니. 그건 또 왜? 오늘은 보름이니까요. 왜 이러십니까? 보고 싶었어 그대 얼굴이. 이런 식으로 치근대면 여인들이 넘어왔나 본데? 안 넘어옵니다. 치근대본 적이 없어서. 아, 내가 처음이다?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. 내가 만만합니까? 어? 쪼기. 유등이 바닥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바람을 이루어준다기에 내가 대신 저거 띄웠지요. 어? 위험하오. 군뱅이요? 어지간히도 궁뜨네. 예, 그대 소원을 먼저 적고 이 나무 면적이 아까워 살짝 내 소원을 적었어. 그대의 것은 이렇게 크게 적고 내 것은 이렇게 깨알같이 작게 적었는데. 싶어하는 마음이 날 이곳으로. 제정신입니까? 고작 한 번 만난 여자를 따로 이 공고까지? 두 번 만났어. 오늘이 세 번째고 아마 네 번째 만남은 없을 겁니다. 얼른 돌아가십시오.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. 그러니까 왜냐? 저는 이미 혼인을 한 몸입니다. 내내는 방법도 기발하구만. 아니 진짜입니다. 자, 새로 부임하신 현관님께서 인사를 하신답니다. 사실입니까? 혼인을 한 것이? 저는 아침나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. 두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새 혼인을 했다? 전국의 원녀 광부는 모두 혼인하라 왕세자께서 명을 내리셨다 들었습니다. 하여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. 경감나리, 저를 잠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요? 여기를 말하는 건가?
안양에서 뵈었을 때 좋은 분이라 생각했습니다. 멀리서나마 무탈하시길 기원했는데. 실망입니다. 허나 더는 실망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 그런데 실망은 어떻게 합니까? 종지원으로 오기 전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. 한 가지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지요. 마음에 둔 여인이 혼인을 해버린 탓에 이대로 보낼 수는 없네. 이쪽으로 오십시오.